이준호 사주 속마음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 1월 25일 기사년 정축을 경인일주의 남자 수컷의 기질이 강한 명식의 주인공입니다. 긍정의 마인드에 도덕적 책임감과 나아갈 방향성을 항상 생각하는 묵묵한 남자의 상이라고 할수 있죠. 2024년이라는 이 현재라는 이 관점을 볼까요? 월요일입니다. 우리 준호님 마음속에서는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애틋한 사랑과 내가 해야 할 이런 배역 속에서의 이 연출력이죠.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12월과 이 1월이라는 이 시점에 관청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해운도 1월호에서 2월 4일이라는 이 시점 자체에는 문서적인 이득 속에서 명예가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라는 이 시점 속에서 큰 틀에서 이 대운 쪽 요소를 볼까요? 갑술 대운이라는 이 시점이 이 금년도까지를 지배합니다. 갑술 대운. 운서를 잡고 그 속에서 명의를 추구하고 재물 쪽 욕구가 쓰인 시점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2022, 23, 24년이라는 이 시간대들이 능력에 의한 부가 축적되고 다시 한번 2024년이라는 이 금이 양육되는 이 진토의 속에서 더욱더 자기의 기회를 뽐내면서 내년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2025, 26, 27년 최고의 명예를 달성하면서 나갈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사랑도 깊어지겠죠. 특히 2025년이나 이 내년도의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준호님과 동일한 명식에 많은 남성분들이 내년이란 이 2025년 결혼들을 하시겠죠. 그리고 그에 의해서 자식이라는 이 인연도 형성될 것입니다. 2025, 26, 27년. 준호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이 순간들이 사랑 속에서 배우로서 재물을 취하고 세상에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고 마음을 휘어잡는 그 시간대에 있다 할수 있는 것이죠. 자, 내년이라는 이 2025년 을사년은 시작과 함께 명예가 있는 가운데 이 문서를 잡는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배역 속에서 재물적인 요소들이 들어오는 시간대. 5월, 6월 자기 재능에 의해서 다시 스카우트 이직적 요소처럼 인터뷰를 했을 때이 재물적 요소에 의한 그리고 관청에서 좋은 소식이 연이어 들어올 수 있는 내년도 6월 6일에서 7월 7일 할 것입니다. 약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간략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년의 이 시점 속에서 건강을 주의할 시간대가 왔습니다. 8월 7일에서 9월 7일. 다시 말해서 5년 만에 들어오는 이 오른의 흉이 나의 이 사주 속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대장, 그리고 소화기 계통 속에서 쓸개, 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건강적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8월 7일부터 9월 7일에 조심해야죠. 그러나 이 시점 자체가 스캔들적인 요소, 다시 말해서 이 속에서는 이성이 따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각별하게 내년도 8월 7일에서 9월 7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관리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하십사 하는 시간대인 것이죠. 이하간 주호님의 입장에서는 현재라는 이 2024년이라는 이 끝자락에서 이 내년을 바라봤었을 때는 재물적인 요소와 명예가 가득 차려오고 26년, 27년 더 위치가 좋아지는 그런 상이 된다 이렇게 할수 있으며 그 속에서 가벼운 사랑 연애의 기운은 이렇듯 2027년이란 시간대까지 따라간다는 것. 2028년, 29년 어머니 이모부대 같은 그러한 인연적 인연 속에서 더욱더 왕성한 일의 시간대를 합니다. 2028년 혁신의 시간대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2028년은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만 이럴 때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할 해가 되는 것이죠. 해외여행, 이동, 역마승이 아주 강한 이 2028년이라는 걸 유념하셔야 된다는 것. 이 시점에 주호님께서 결혼을 안 했다고 하면 2030년, 31년이 또한 번의 기회가 옵니다. 이때에 어떠한 면에 있어서는 결실을 볼 그런 시점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시점들을 놓치게 되면 만인의 남성으로서 만인의 여성들 속에서의 마음속
사랑의 대상으로서 자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점이 이후에 2034년, 35년이라는 갑인 을모년의 시점이 주로님에게 있어서 가장 이 중년에 찾아오는 사랑연애의 기쁨 속에 명예가 있고 36, 37, 38 더욱더 명예 속에 움직이는 시간대가 될 수 있겠죠. 자, 주로님의 이 대운적 요소 36부터 이 56이라는 이 시점 자체가 식상의 기운이 아주 휘황찬란하게 흐려지는 상 아닙니까? 무대 일을 누비는 상, 어떠한 대상 속에서 강의하는 그러한 분위기. 그런 속에서 이렇게 흘러갈 때 말년에 이 56대부터 85라는 이 남방하곡 30년이 이어질 때 그 속에서는 결혼을 했었을 때는 자식에 대한 연민의 점과 함께 명예로운 기운이 가득 자리한 가운데 그리고 세상이란 무대 속에서도 한 자리 뚝 차지하면서 움직이는 시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항상 믿음직한 이 성정에 그리고 용모의 이 주인공 아무쪼록 준호님의 지금의 현재 입장에서 보면 시대, 시국이 펼쳐져 있으니 사랑 속에서 명예도 취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바랍니다. 무대 위에서의 명예와 재물 그리고 내적인 요소에서는 사랑에 의한 결실